은재수 화이팅! 치유의 꽃 제주 글로벌 도시 인천 무한 가능성의 강원 전국 정당의 꿈 대구 도전정신의 경북 산업의 중심 울산 다시 살고 싶은 도시 부산 희망찬 경남 미래를 꿈꾸는 충북 미래를 만드는 충남 민주당의 심장 전북 5.18 정신의 본 광주 민주당의 DNA 전남 한반도의 수도 경기 세종대왕의 숨결 세조 과학기술의 꿈 대전 그리고 기적의 땅 서울 전당대회 기간 중 전국 5,000km를 보이면서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정당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기호 1번 미래가 뭔가 미래지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한 손님도 와 계십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세계 각지에서 외교 인사분들이 글로벌 민주당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o my dear friends from embassies,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 Democratic Party's National Convention. Your support, our alliance, together makes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 Peninsula a better place. Thank you.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낯설지 않습니까? 1995년 민주당 창당 이래 38세 최연소 당대표 후보자 김지수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저도 가끔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도 오늘 신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김지수 의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의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국회의원도 대선주자도 아닌 더불어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민주당의 평당원입니다. 당원 김지수 이 자리에 있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바로 당원 주권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를 우리 전국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위대합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40일간 미친듯이 전국을 돌았습니다. 표를 움직이는 권력자는 힘이 있는 사람보다는
일반 시민, 당원, 미래세대를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분노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상처를 대화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그저 힘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저와 동갑인 한 청년이 서울 양천구의 한 지하방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불입사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체는 방치되었습니다. 이 방치는 사회의 방치이자 국가의 방치입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수해 복구에 나왔던 20대 최희명은 급류에 실려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시간이 1년이 지나도 최희명 사건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분노합니다. 최희명 사망은 저의 사망과도 같습니다. 최희명의 사망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국가는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분노합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출생률 세계 최하위, 노인빈곤율 세계 최상위, 숨막히는 취업시장,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제가 정부에서 보고 듣고 이런 문제가 바로 우리 민주당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민의 힘을 이틀만 했습니까? 누가 한반도 리스크를 만들고 우리를 전쟁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한반도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당원 여러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세상을 바꿔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민주당은 삶을 책임합니다. 둘째, 물러설 수 없는 문제에는 물러서면 안 됩니다. 최희명 특검, 언론 탄압 반대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셋째, 다가올 미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 문제 TF를 민주당에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세종대왕은 직한전을 만들어서 조선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 인재들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100년의 준비, 민주당과 미래를 위한 민주 집행전을 만들겠습니다. 저 뒤집어 쓰기에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정치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재명 후보도 김지수 후보도 김부관 후보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민주당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 안에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함께 미래를 함께 만들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